저는 가수이면서 한편 프로듀서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뮤지컬 매니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뮤지컬 프로듀서의 길을 10년 전부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린이 작품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가볍게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섬세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치밀한 것까지 준비해야 되는 어쩌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분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지만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야여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 올해 저희 컴퍼니에서 올라갈 작품들입니다. 올해 초연 작품인데요. 5월 27일부터 정동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뮤지컬 프랭키와 친구들입니다. 좀 흔하지 않은 주제, 잘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작품적으로 한번 재밌게 풀어보려고 인형 오브제 뮤지컬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맨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뮤지컬 헤븐의 제안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이 좋은 공연에 대한 광고는 나중에 찾아서 보십시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작품이 저희 컴퍼니의 대표 브랜드 벌써 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창작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입니다. 이 포스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 동안 60여 개 도시 투어를 했고요. 중소도시 이상만 투어하다 보니까 좀 산간벽지에 그 아이들에게도 뮤지컬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던 터에 독일에 갔는데 광장에서 트럭이 열리면서 공연이 되는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조그만 브레멘 음악들 하나 더 만들자 해서 2년 전에 트럭에 얹는 브레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 투어도 많이 하고요. 전라도 경상도 지역 투어까지 합하면 한 120곳 정도를 저희가 다녔고 정말 감동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60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본 작품이고요. 2009년엔 독일 브레멘 주정부 초청작으로 독일에도 다녀오고 2011년엔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세계 아동곡 페스티벌에 대한민국 작품 처음으로 개막작으로 초청이 돼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온라인 예매처 결산 그 차트가 공개되는데요. 어린이극 가족극 통틀어서 저희 종합 2위 관객 한 달 동안 2만 명 늘었습니다. 아, 박수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출 4억 원이고요. 제작비 5억 원입니다. 마이너스 1억이었습니다. 물론 작년 경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저희같이 브랜드 있는 공연인데 그렇게 고생스럽습니다. 사실 좋은 공연을 만들려면 어른 공연, 어린이 공연 할 것 없이 제작비 많이 듭니다. 좋은 무대에 대한 욕심, 또 좋은 스태프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극장 대관료도 무시할 수 없는데 아 이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린이 공연할 때와 어른 공연할 때, 뮤지컬을 할 때 극장 대관료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티켓 가격은 서너 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극장 대관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한 30%에서 50% 정도 할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려운 극장 운영이 어려운 그분들에게 뭐라고 다 책임 전가할 수 없지만 선진국처럼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든지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린이극은 할인율도 큽니다. 조기 할인하면 보통 40에서 50%고요. 또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할인은 1인당 만 원 전후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던 건 공연 제작에 정말 힘을 더해주신 귀인들이나 기업의 스폰서십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가수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수입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레멘 음악대의 팬들이 정말 많으신데 안티팬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브레멘 음악대는 늘
그놈의 브레멘 음악대. 어렵게 노래해서 번 돈 다 브레멘에 붓는다고 굉장히 마음 많이 아파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도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연을 그동안 쭉 함께 해오면서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뮤지컬을 마치면 공연이 끝났는데 극장을 떠나지 않고 마구마구 우는 한 서너 살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캐티야 가지마, 동키야 가지마. 아이들이 그게 몰입을 해서 커튼콜을 하고 들어가는 배우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울고불고 나옵니다. 아이들은 공연을 흡입합니다. 작년이 8주년이었는데 첫 해부터 작년까지 20번을 본 어린이도 있습니다. 3살이었던 그 아이는 지금 11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본 부모들의 편지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한 아빠의 편지를 일부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져나왔습니다. 외국 출장에서 돌아와서 4살 된 아이와 공연을 보러 온 아빠의 편지였는데 공연이 시작하면 애 보게 하고 푹 쉬려고 했던 근데 공연이 시작하자마자 그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저의 가슴으로 전달되는 배우들의 열정,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뮤지컬의 완성도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천정을 보면서 누웠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 입에서 튀어나오는 랄랄라 브레멘 음악대 그 노래소리에 저도 천정을 보면서 같이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한 30여 분 아들과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저 스스로도 신기했고 지금의 이 행복과 경험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들이 있었기에 어느 한 가정이 행복했고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저는 이 편지를 배우들 분장실에 붙여놓고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모두 어린이 공연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람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눈을 돌려서 몇 년 전부터 외국의 어린이 문화 환경은 어떤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등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극장입니다. 폴카 티어터, 35년 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영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극장인데 0세부터 12개월, 2세에서 4세, 4세에서 6세, 6세에서 11세 등등 대상 연령을 세분화한 공연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유니콘 티어터는 다양한 나라의 극장들과의 협업 또 교류를 장려하고 있고요. 그 밑에 오일리카트는 2세에서 6세 어린이들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극장들입니다.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출드런 시어터 컴퍼니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극장이고요. 또 시애틀 출드런 시어터 연간 25만 명의 어린이들이 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극장으로 또 유명합니다. 공연과 연계한 뉴 빅토리 시어터 뉴욕 최대 어린이 공연장입니다. 70%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공통적인 것들을 한번 모아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200석에서 500석 어린이 전용 극장들이 곳곳에 있고 30년에서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 6세에서 11세 등등 세분화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고 학교와의 연계 교육들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극장들마다 뚜렷한 미션을 가지고 극장 운영을 하는 겁니다. 폴카 시어터는 편안하면서도 교육적인 환경에서 세계 수준의 공연과 창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 그립스 시어터는 환경, 노인, 장애인, 교육 등의 조금 어려운 듯한 사회 문제를 어린이의 관점으로 작품화하는 것. 호주의 패치 시어터는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 상상력의 힘을 심어주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엄마 아빠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개가 어른 공연장에 방석을 놓고 아이를 앉힙니다. 아, 몇 개 있는 어린이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국의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니고 공공 목적이 아니고 그냥 흥행이 목적인 공연장인 거죠. 콘텐츠 내용은 또 어떨까요? 지금 어린이 공연, 어린이 뮤지컬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 4, 50개 공연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TV 유명 애니메이션 또 유명 프로그램을 뮤지컬로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공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대중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제작사들의 고충이 있는 거고요. 그 고충은 다양하지 못한 어린이 공연 현실로 이어지고 또 3D 업종처럼 어린이 공연 제작 기피 현상, 배우들까지도요. 그래서 초보 배우들이 주로 도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뮤지컬, 이 무대 연극 꼭 필요한 것일까요? 저의 대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은 수많은 아트웍들이 소통하는 종합예술입니다. 무대 미술이 있고요. 또 빛의 예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무 디자인이 들어가고 음악이 있고 연기가 있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리고 보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형 공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또 정서, 인성 교육이 되는 거고요. 이는 아이들 및 청소년의 정말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왕따, 학교폭력, 자살, 소시오패스 등 그 많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까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연들이 어떤 공연들인지 보실까요? 폴카 시어터의 럴러바이라는 작품인데요. 0세부터 2세를 위한 공연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공연이고요. 스트링이란 공연인데 이 공연은 객석 있는 아이들을 다 참여시키는 공연으로 또 유명합니다. 노르위치 시어터와 폴카 시어터가 공동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미디어 아트와 결합된 공연입니다. Three Colors라고 노르위치 시어터와 폴카 시어터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호주의 윈드민 시어터의 대표적인 작품 그로그입니다. 극장들마다 추구하는 미션에 따라서 자연, 또 환경, 친구, 삶과 죽음, 장애 등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 공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10유로에서 20유로 정도, 2만 원 전후입니다. 극장 문턱이 이렇게 낮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그 지역 학부모들의 도네이션이 있습니다. 티켓으로는 전체 예산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폴카 시어터의 슬로건 Where Theater Begins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가슴에 찡하게 와닿더라고요. 극장이 시작되는 곳, 그곳은 Where Culture Begins,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고 어린 시절부터 극장을 놀이터 가듯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면서 공연을 통해서 열리고 철학하고 체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존감, 개방성, 존중, 배려, 창의적인 마인드 모두 공연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죠.
문화로 크는 아이들인 겁니다. 이 시스템이 들어와야겠구나. 작년부터 문화부 장관도 뵙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중입니다. 첫째, 곳곳에 200석에서 300석 규모의 공공목적의 어린이 전용극장 만들기, 또 연령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어린이 공연 만들기, 또 지원하기, 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극장들과 MOU를 맺고 시스템도 연구하고 좋은 어린이 공연 들여와서 보여주기, 또 우리 좋은 어린이 공연 내보내기, 이런 일들을 하려고 뜻을 통해 주신 몇 분들과 함께 어린이 공연문화재단 행복한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 첫 이사회를 열었고요. 얼마 전 문화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전무한 일을 한다는 게 분명 힘든 일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 혼자 할 게 아니거든요. 행동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고 나무이고 민들레 올씨를 실어 나르는 큰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린이 극장 행복한 아이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